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도움의 손길과 정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, 제주 혈액원입니다.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이 따뜻한 사랑의 온도를 나눌 수 있는 36도 5도씨의 그 현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.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체 헌혈 취소,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서도 내 몸속에 가장 소중한 것, 혈액을 나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.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, 사랑의 헌혈차가 출동했습니다. 평상시 하루 20여 명 넘게 참여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반갑게도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혹시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나 또 이제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혈액 수급이 되게 비상이라고 들었어요. 혹시 알고 계셨어요? 예, 그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TV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와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헌혈 전 기본적인 건강 체크와 혈액 비중 검사는 필수인데요. 그러니까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고 헌혈의 모든 과정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. 어떤 문제를 통과해야 할 수 있는지. 기본적으로 혈압하고 이제 비중 검사라고 해서요. 이제 혈액의 농도 검사를 하고요.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약 이제 복용이라든지.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있습니다. 헌혈을 하는 것도 큰 복이네요. 네. 그러니까 네. 건강한 피를 또 갖고 있어야. 네. 어떻게 보면 본인들 건강 체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, 될 것 같습니다. 네.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 헌혈자분들이 오는 게 가장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가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있으세요? 네, 아무래도 현재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방역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헌혈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두려움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소독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모든 기구도 다 그 일회용을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헌혈에 걸리는 시간은 10여 분. 휴식까지 30여 분이면 큰 보람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. 이렇게 헌혈을 끝내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뿌듯하죠. 네, 와서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많이들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건강하다는 표시잖아요. 그래서 헌혈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헌혈하게 되면은 제일 네. 먼저 이제 헌혈 증서를 이렇게 주게끔 돼 있었고 네. 예, 매번 이거 받고 있습니다. 예, 네. 헌혈 증서도 주시고요. 훈장처럼. 아, 예, 이거는 네. 이제 좀 갖고 있다가 이제 다른데 이제 헌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저기 각종 이제 이제 그 기념품을 이렇게 같이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주려고 이제 그 햄버거 교환권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이제 받았습니다. 아. 제주 혈액원을 직접 방문해 헌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제주 혈액원 헌혈의 집 원내센터 아닌데요. 분위기가 되게 또 엄숙합니다. 근데 그 중에 좀 앉아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잠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당연히 뭐 헌혈 때문에 오셨겠지만은 네. 평상시에 좀 이렇게 방문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? 매주 목요일 날 저 2주에 한 번씩. 지금까지 377회나 헌혈을 했다는 양태성 씨. 헌혈 유공 금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도 수상했는데요. 그에게는 무엇보다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증서랍니다. 제가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헌혈이에요. 내가 운동해서 헌혈을 해야 혈압을 낮아야 헌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.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되고
그냥 헌혈이 자동적으로 헌혈을 함으로써 내가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예. 예.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런 그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. 예. 몸도. 양태성 씨에게 헌혈은 나눔 실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.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서 뭐 뭐를 기부하고 싶어도 없잖아요. 그래서 한 게 바로 이 헌혈증. 가장 좋은 방법이.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게. 이걸로 해서 모든 우리 헌혈하면 사고 난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바로 이 헌혈이잖아요.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혈액 재고량은 급감하고 있고 20여 대 헌혈차 분량의 단체 헌혈도 취소됐습니다. 이 뒤편에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. 아 예, 그렇습니다.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12월 초까지만 해도 헌혈자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헌혈을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단체 헌혈 예약 취소가 좀 되어서 좀 헌혈자가 최근에 좀 급감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많이 지금 평소에 우리가 7, 8일 이상 보유했던 혈액이 지금 6일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? 예를 들어서 긴급한 수혈을 필요한 환자나 큰 사고가 났을 때 혈액이 좀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. 심각한 혈액 부족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절실한데요. 정종우 리포터도 사전 검사를 마치고 직접 사랑의 헌혈을 실천했습니다. 종우 씨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 인증. 자, 전혈 성공했습니다. 아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또 이게 특히나 이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좀 예민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 철저하게 또 이제 방역 소독 잘하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오셔가지고 이 헌혈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의 명예 훈장입니다. 헌혈 증서. 이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 나눔을 몸부터 실천하신 귀한 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증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. 이 헌혈차에서 또 이렇게 또 헌혈하는 것도 참 오래간만인데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 혈액 수급의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이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분 헌혈하세요! 비어있는 혈액 보관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이들의 헌혈뿐인데요. 내 생명을 지키는 한 방울의 피를 나누어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사랑. 건강 체크와 보람은 보너스. 안전하고 건강하게 헌혈에 참여하세요.